오늘 2차 그 다용도 함 짜는 거 아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짜고 그동안 조작을 했던 거 짜고 화이트 작업 까지 해서 기본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칠했고 여기 요거하고 이제 문짝을 달 것까지도 이렇게 칠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여기 그 냅킨 작업으로 문양을 지우면서 연습해서 마감 작업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짜맞춘 작업까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짜맞추고 사포 작업도 하고 이걸 갖다가 그 화이트 작업, 화이트 페인트죠 이건 수성. 네. 아 근데 이것도 근데 이게 은은하니 좋아요. 네. 떡지떡지 칠하는 게 아니고. 너무 이쁘게.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. 여기 떡지떡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하나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너무 떡칠이 돼가지고 나뭇결이 다 죽었거든요. 근데 나름대로 또 하얀 것 같아요. 나중에 최종 작품을 봐야겠습니다. 나중에 비교해서. 여기도 보면 나뭇결이 살짝 살아있고. 아,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나뭇결이 살아있고. 우리 멤버들이 다 이제 작업을 때로 했는데. 여기도 이렇게 기본 작업이 다 끝났네요. 마지막 내킴 작업만 남았어요.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저 9일차 작업이 거의 종료가 됐네요. 내일 냅킴하고 다용도함을 마무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이 완성품을 보시면은 지금 다 우리가 여기 견척 작업, 견척을 다는 거하고 유리 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킴 작업을 해서 이쁜 문양을 집어넣는 작업이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요거 전까지 작업이 9일차 작업이 완료됐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다용도함 다반 보고 기본 사포질하는 거에 대한 그 코팅 작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.